그리고 그 다음 예제가 당연히 딥마인드죠. 알파고로 아주 유명해진. 딥마인드는 아시다시피 영국의 스타트업입니다. 2014년 직원이 20명 정도 됐을 때 구글이 5천억을 주고 인수한 회사죠. 이 작은 회사를 왜 이렇게 거금을 주고 인수를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2015년 2월 달 네이처 논문을 통해서 딥마인드가 2014년 완성된 딥러닝의 다음 버전을 완성시킨 겁니다. 기존 딥러닝에서는 학습을 할 때 항상 정답이 같이 제공이 돼야 됩니다.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건 고양이야 하고, 그런데 우리 인간이 현실에서 하는 학습은 대부분이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고 이 선택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는 대부분 선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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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물기를 하고 먼 미래에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가지고 아, 내가 과거에 좋은 선택을 했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략적인 선택은 기존 딥러닝은 학습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딥마인드가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또는 DQN을 통해서 이런 학습, 전략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완성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방법을 사용하면 기계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비디오 게임 전문가로 스스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비디오 게임은 아타리의 벽돌객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었던 게임이죠. 기계는 이 게임을 잘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단, 이 게임을 잘하는 분을 관찰하는 겁니다. 마치 제자가 스승을 옆에서 몇 년 동안 관찰하는 것 같이. 사실 스승님도 말로 설명을 많이 안 해주세요. 그냥 봐, 날 쫓아해 하는 식으로 하는 거죠. 한번 보세요. 한번 보면 처음에는 기계가 게임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구석에 서 있고 랜덤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한 60분 정도 학습을 하고 나서는 조금씩 감을 잡기 시작합니다. 120분 학습을 한 겁니다. 그리고 240분 학습을 한 거죠. It sort of worked out. The optimal strategy: dig a tunnel to the back, and then send the ball round the back. 그건 사실 조금 대단한 거죠. 벽돌 깨기의 핵심은 벽돌을 하나씩 앞에서 깨는 게 아니고 터널을 만들고 나머지가 스스로 깨지게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전략적인 방법일 텐데 그걸 가르쳐준 적이 없거든요. 스스로 관찰을 통해서 학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정확하게 1년 후 또 한 번의 네이처 논문을 냈죠. 이번에는 알파고라는 딥러닝 기반의 바둑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바둑을 잘 두는 방법을 가르쳐준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으로 지난 30년, 40년 동안 바둑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니 아마추어 수준으로는 할 수 있지만 프로급은 절대로 상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규칙을 가르쳐준 것이 아니고 17만 변 사람이 바둑을 둔 기보를 가지고 학습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기고 저런 식으로 하면 진다 했더니 이세돌 9단과 결국 대국을 벌여서 4-1로 이긴 거죠. 참고로 이 데이터는 구글 데이터가 아니고 페이스북 데이터입니다. 페이스북도 다크포레스트라는 딥러닝 바둑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 있는 건 알파고랑 다크포레스트가 대결을 하면 누가 이길까? 근데 이 대결은 절대로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지는 회사의 주가가 추락을 하겠죠, 아무래도. 자, 궁금한 겁니다. 왜 페이스북과 구글이 이렇게 바둑에 집착을 할까? 이 회사들이 바둑자라는 소프트웨어로 돈 벌 계획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유는 물론 있습니다. 바둑은 아주 특별한 게임입니다. 우선 이 바둑을 마치 체스같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산해서 풀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바둑에서 우리가 매번 200가지, 300가지의 수를 둘 수 있기 때문에 바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총 베리에이션이 적어도 10에 171승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많은 변수를 현재 최고의 슈퍼컴퓨터로 쉬지 않고 계산을 해도 몇억 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세돌 9단은 단 5분 머리 긁으면서 생각을 하고
적절한 수를 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도 못하고 직관적으로. 다시 말해서 바둑이 관심 있는 것은 계산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 그리고 인간의 직관이 필요한 문제, 그리고 상당히 전략적인 문제입니다. 한 수 잘 둔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백수, 이백수를 잘 둬야지 이기는 거죠.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진 바둑을 기계가 매스터한다면 우리 인간의 나머지 행위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지난주네요. 5월 18일 날 드디어 알파고의 진짜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알파고의 진짜 모습은 알고 보니까 실리콘밸리에 이 게임을 위해서 특수 제작된 텐저 프로세싱 유닛 TPU라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게임을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알파고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사진 보고 갑자기 이세돌 구단이 너무 불쌍해지더라고요. 혼자서 이렇게 딸라이하고 놀다가 이런 아주 특별하게 칩 레벨부터 새로 만들어진 딥러닝 하드웨어하고 대결을 벌인 겁니다. 평범한 컴퓨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TPU를 사용해서 현재 구글에서는 산업 로봇들을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기계가 동시에 다양한 것을 스스로 학습하는, 이게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에서 아주 중요한 기술이 되겠죠. 여기서도 역시 계산으로 풀기 어렵고 직관이 필요하고 전략적인 행위입니다. 결국 인공지능의 산업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30년 전에 칼 벤츠가 자동차를 처음 만들었을 땐 다 수작업으로 했습니다. 가격도 비싸고 완성도가 낮았죠. 하지만 1908년 헨리 포드가 대량 생산을 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250년 전 산업혁명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대부분 육체적인 노동은 기계에게 아웃소싱하고 우리는 지금 대부분 지적인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인 노동은 현재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지능이 필요하고 직관이 필요하고 전략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만이 계속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2012년 오리지널 딥러닝과 2015년 전략적 딥러닝이 보여주는 가능성은 어쩌면 멀지 않은 미래에 상당히 많은 지적인 노동 역시 기계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계가 지적인 노동을 자동화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세돌 구단은 우리가 복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알파고는 구글이 원하기만 한다면 거의 무료로 100만 번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인공지능의 산업적인 미래를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게 될 영역은 자동차 산업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130년 전에 자동차가 등장하고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바로 여전히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금 무인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2015년 눈에 뜨이는 변화 중에 하나는 글로벌 최고의 IT 업계와 최고의 자동차 업계들이 협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구글과 포드는 무인자동차 회사를 설립했고 토요타는 MIT하고 스탠포드하고 협업을 하고 2015년 12월 달 실리콘밸리에 1조를 투자해서 딥러닝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아우디는 엔비디아하고 협업을 하고 BMW는 중국 바이두, GM은 유버의 경쟁사인 리프트, 그리고 크루즈라는 딥러닝 스타트업에 1조를 투자했습니다. 지난주엔 애플이 중국의 디디에 1조를 투자했죠. 그리고 4월 5일 엔비디아라는 그래픽 회사가 DGX라는 아주 재미있는 딥러닝 하드웨어를 개발했는데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거의 250개 서버를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덕분에 1초에 동영상 180장을 분석하고 딥러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한 달 전에 재미있는 동영상을 소개했는데요. 이 동영상을 구글이 보고 지금 패닉에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구글 또 테슬라의 모든 무인자동차에는 상당히 많은 센서들이 필요합니다. 라이다도 필요하고 초음파도 필요하고. 근데 엔비디아가 질문한 건 이겁니다. 우리 사람은 운전할 때 우리 눈에서 라이다 나오지 않는다. 내 손에서 초음파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뇌를 가지고 눈만 뜨면 시각정보로 운전을 할 수 있는데 기계도 그걸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소개한 것은 무인자동차에서 센서를 다 빼고 시각적인 정보를 학습한 그 결과만을 가지고 자율주행을 시도한 겁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시각적인 정보를 가지고 자율주행을 해본 겁니다.
처음에는 학습하기 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실수를 하죠. 계속 실수를 하죠. 하지만 2016년 3월달 약 3천 마일을 학습한 겁니다. 센서 없이 시각 정보만 가지고 했더니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날씨가 안 좋아도 가능하고 고속도로에서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엔비디아에서 현재 2016년, 2017년 로보레이스를 스폰서링을 하죠. 이게 자동차인데요. 전 세계 10대 팀에 2대씩 해서 총 20대 무인 자동차 레이싱카입니다. 시속 300km로 자율주행을 하는 레이싱카입니다. 올해 11월에 처음 진행이 되고 전 세계 한 10군데에서 레이싱이 진행될 텐데요. 아시아에서는 아마 샹하이하고 싱가포르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런 슬라이드를 자꾸만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여전히 자율주행이 30년, 40년 후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자율주행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동차에서 우리는 마치 2010년, 2007년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들고 나서 우리나라에만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국내 기업 말만 믿고 그런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착각을 했었던 것 같이 우리나라에 아직 자율주행, 테슬라 같은 차가 도입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여전히 기술적으로 우물 안의 개구리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죠. 테슬라를 가지고 도시에서 주행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아주 쿨하게 주행을 할 수도 있고 이분같이 당황해하면서 주행을 할 수도 있죠. 손도 안 대고 있는데 주행이 잘 되더라 하는 식으로. 그런가 하면 자율주행을 경험하시는 처음 경험하시는 미국 할머니십니다. So,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다시 갈라파고스 또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는 것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글로벌 IT 업계들이 자동차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애플이 2019년 또는 20년에 자동차를 만든다고 알려져 있고 페이스북, 유버, 아마존 다 자동차를 만들고 있죠. 구글과 테슬라는 당연히 이미 만들고 있고 왜 기업들이 이렇게 자동차에, IT가 자동차에 관심이 있을까? 이유는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분 인터뷰를 읽었는데 상당히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동차가 인간이 가진 도구 중에 가장 비효율적인 도구라는 겁니다. 수천만 원을 주고 사서 95% 이상 집에 서 있거나 회사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차 지금 어딘가 서 있죠. 제 차도 지금 대전에 어딘가 서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30분 운전하고 10시간 세워두고 저녁에 또 30분 이용을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죠. 하지만 테슬라에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본 겁니다. 만약에 자동차가 스스로 이동할 수 있다면 그래도 수천만 원을 주고 차를 사서 하루 23시간 세워두겠습니까? 했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저렴하게 돈을 내고 차를 쉐어하거나 이용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침에 차가 저를 데려다주고 10시간 서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사람을 데리러 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을 현재 자동차의 10%만 가지면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있겠죠. 상당히 많은 도로가 녹지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문제도 있죠.
자동차와 연관된 상당히 많은 산업들이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주유소, 정비소, 주차장, 더구나 만약에 현재 존재하는 차의 10%만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는 현재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90%는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고,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되는 것은 이분들이 진행하는 시뮬레이션에서 국내 자동차 업계들은 이미 사라질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얼마 전에 재미있는 분석을 했는데요. 한번 본 겁니다.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혜택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름값만 매년 수백조를 세이빙할 수 있고, 자동차 사고가 줄고,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미국에서만 1년에 거의 1.3 트릴리언 달러를 세이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5.8 트릴리언 달러를 세이빙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인자동차 시대에는 누가 돈을 벌까 보면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지는데요. 우선 누군가는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겠죠. 하드웨어. 하지만 무인자동차 시대에 우리가 대부분 차를 쉐어하거나 이용한다면 현재만큼 브랜드 간의 차이가 필요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상당히 많은 차는 폭스콘 같은 데서 대량 생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 회사들이 만든다라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콘텐츠 회사가 생겨야 됩니다. 운전자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럼 돈은 누가 벌까 보면 1등, 2등, 3등이라는 거예요. 콘텐츠는 마진 40%, 소프트웨어는 마진 20%, 하드웨어는 마진이 1% 이하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인자동차 비즈니스는 현재 PC 비즈니스하고 비슷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일이 언제 벌어질까 보면 이게 2025년이라는 겁니다. 이게 100년 후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10년 후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대부분 IT 업계가 가진 로드맵은 5년 안에 50% 자율주행, 그리고 10년 안에 100% 자율주행 기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술적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루아침에 모든 차가 자율주행 차로 바뀌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이유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자율주행차는 아주 아주 심한 적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운전을 하면 자율주행차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사실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상상이 가능하죠. 구글이 딥러닝을 사용해서 캘리포니아에서 개발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주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딥러닝 기계가 미쳐버릴 겁니다. 내가 운전 방법 1억 개를 가지고 학습을 했지만 이런 방법은 처음 본다, 이런 주차 방법은 처음 본다고 아마 딥러닝 기계가 포기할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인차와 유인차의 믹스드 트래픽입니다. 사고가 늘어나고 기름도 더 들고 트래픽 잼도 더 많아지고, 다시 말해서 2025년 자율주행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그 후에 5년, 10년 정도는 아주 혼란의 시대일 겁니다. 지금보다 상황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5년, 10년 정도 계속 진행이 된다면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정부들이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꼭 사람이 운전을 해야만 할까? 사람만 빠져준다면 너무나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데 사람이 운전함으로써 이 좋은 기술이 제대로 활용이 못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술이 완성되고 10년, 20년 이제 검증도 됐을 테니까 그 후에 자동차 산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덴마크나 네덜란드 국회에서 유인자동차 금지법을 제일 먼저 만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도 신기한 게 아닙니다. 150년 전 우리는 대도시에서 말 타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말을 타고 싶으면 특정 장소에 가서 돈을 내고 타면 됩니다. 비슷하게 지금부터 20년, 30년 후에는 운전하고 싶으시면 특정 장소에 가서 돈을 내고 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뭐 디즈니랜드에 가서 타셔도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 망해가는 도시 디트로이트를 다 막아놓고 그 안에서 막 GTA 하면서 신나게 다닐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기술이 천천히 발전하다 어느 한순간 갑자기 급격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시대를 우리는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지금 바로 특이점인 거죠. 50년 동안 아무 발전이 없다가 2012년부터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그림을 볼 때마다 여기 서 있는 이 불쌍한 CEO, 국회의원, 교수,
언론인을 보면서 막 혼을 냅니다. 아니 특이점이 왔는데 왜 아무 준비를 안 했냐 하고. 그런데 이것은 페어하지가 않죠. 왜냐? 이런 그림은 우리는 역사책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세상은 항상 이렇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호모사피언스 뇌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미래 예측은 과거 기반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이런 식의 호모사피언스 뇌의 방법이 특이점에서는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과거가 더 이상 미래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나 설명해드리자면, 미국에서는 매년 11월 말에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추석 같은 거죠. Thanksgiving. 식구들이 다들 모여서 Thanksgiving에는 칠면조고기를 먹습니다. 작년에는 Thanksgiving이 11월 26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할 수 있죠. 11월 25일 날 칠면조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우연히도 이 칠면조는 천재적인 칠면조여서 통계학을 이해하는 칠면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재적이라도 이 칠면조는 과거 데이터뿐이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1년 동안 농부는 아침 6시에 돌아와서 밥을 주고 갔습니다. 농부는 분명히 좋은 사람입니다. 1년 동안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았고요. 11월 26일 조금이라도 다른 일이 벌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11월 26일 아침 6시 농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손에 든 게 밥이 아니고 뭔가 반짝반짝한 다른 걸 들고 있다는 거고, 칠면조들은 절대로 기대하지 못한 재밌는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특이점의 문제라는 거죠. 인간의 뇌는 진화적으로 우리에게 미래는 과거의 연장입니다. 하지만 특이점이 오는 순간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과거의 연장인 미래라는 이 뇌의 법칙이 더 이상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통은 지금까지 진행했었던 모든 강연에서는 사실 여기서 제가 끝을 냈습니다. 했더니 강연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오시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는 다 인공지능 시대의 칠면조가 되는 거냐? 아니 이게 무책임하게 이런 식으로 칠면조 고기 하나 보여주고 떠나면 어떡하냐? 막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해결책을 달라 해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물론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겠지만 해서 제가 얼마 전에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칠면조 공식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기계가 등장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보면 크게 세 가지 전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세돌과 알파고를 예제로 들죠. 첫 번째는 이세돌이 사용했었던 방법입니다. 그건 뭐냐면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내가 하는 것을 기계는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기계를 무시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기계가 못한다. 결과는 칠면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계하고 열심히 싸워볼 수가 있습니다. 러다이트식으로 나는 기계를 절대로 도입 안 하고 불도저가 들어왔어. 아니야 내가 삽질을 더 빨리 하면 돼 하고 기계랑 싸워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칠면조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칠면조인가?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방법이 하나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알파고가 이세돌한테는 이겼지만 사실 알파고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대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이세돌과 알파고의 협업입니다. 왜냐? 기계가 가진 모든 장점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인간도 우리가 장점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장점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 우리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 중에 이것을 우리가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무시해서도 절대로 안 되고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2012년 딥러닝의 완성 덕분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죠. 그리고 마치 태풍같이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특이점은 100년, 200년 후에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경험할 5년, 10년, 20년 안에 올 것 같구나. 무시는 5년 동안 할 수 있지만 칠면조가 된다라는 거고, 아니면 내가 무시는 안 하지만 나는 기계하고 적이 돼서 싸워보겠다. 이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싸워서 피곤만 하고 역시 칠면조가 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은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보다 가장 먼저 기술을 받아들여서 기술과 인간의 협업, 모두스 오퍼란디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게 제가 제 주장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더 이상 우리가 타인에게 정답을 물어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알파고 시대 이후에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는데요. 그건 뭐냐면 알파고 현상 이후에 매번 해외에서 유명 인사가 오면 기자분들이 공항까지 찾아가서 막 마이크를 들이대며 물어보더라고요.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근데 그분은 소설가예요. 역사학자, 철학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답답하니까 질문을 하는 거지만 더구나 우리가 파키스탄에서 온 외국 손님한테는 그런 질문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역시 지적인 사대주의를 상당히 강하게 보여주는 건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는 항상 유럽과 미국의 과거였었죠. 다시 말해서 건국, 산업화, 민주화 어떻게 하는지 다른 나라는 이미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교육과 모든 시스템이 정답 위주로 바뀐 거죠. 정답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인공지능은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진정한 선진국같이 정답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서 나만을 위한 질문과 답을 찾을 수 있는 용기를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